네,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입니다. 올해 2분기 상당수의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신약과 기존 매출의 증가 힘입어서 상당수가 좋은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지난달에 본격적으로 합병 주관사를 선정하면서 하반기 합병 절차에 돌입한 셀트리온 삼형제는 현재 엇갈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세한 내용 실적 리포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셀트리온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가 저점이고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예상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매출액은 5,200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12% 하락했고요. 영업이익은 1,800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는 10%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화약 의약품 부분의 국제 조달 입찰 시기가 조정됐고 또 요격 매출 등 기타 매출이 감소한 부분이 전반적인 실적 에는 부담을 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주력 사업인 바이오 시밀러 매출이 다만 전년 동기 대비는 10% 넘게 증가하면서 영업 이익률 측면에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가 갈수록 긍정적이게 볼 수 있는 모멘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합병 부분도 현재 남아 있고 공보원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램시말 SC가 미국에서 허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을 통한 추가 수출 그리고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올해 2분기를 저점으로 앞으로는 유의미한 성장 반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은 20% 넘게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목표 주가로는 단계적으로 하향선으로 제시를 해줬습니다. 증권사에서는 21만 원 선을 제시해줬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전장에는 1.6%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15만 4천 원 선에 맞췄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추가 하락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2.6% 하락하면서 15만 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으로는 셀트리온 제약 보도록 할 텐데요. 전반적으로 셀트리온과 흐름은 비슷합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5천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는 1% 올라섰고요. 영업이익이 300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분기 대비는 54%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상반기에 매출액이 1조 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처음으로 상반기 첫 1조 원 매출을 달성했다라는 점은 유의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익성이 높은 제품의 처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견조한 매출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평가입니다. 또 유럽 출시 1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램시마의 처방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유럽 판매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실적에는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은 모멘텀적으로 앞서 확인해본 셀트리온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또 신규 파이프라인 공급 여부에 따라서 실적 변동도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주목은 해야겠지만 합병과 관련된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는 수급이 붙어줄 수 있다는 부분 긍정적인 포인트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은 5%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증권사에서는 매수는 유지해줬고요. 목표 주가도 8만 5천 원 선으로 유지해줬습니다. 그럼 전장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에는 2.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7만 500원 선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더 큰 폭의 하락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6%대 크게 하락이 예상되는데요. 6만 6,1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